연예계 단신입니다. 한류킹 슈퍼주니어가 마카오 최대 규모의 럭셔리 호텔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컴백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는 희철을 제외하고 지난 7월 제대한 려욱을 포함해 7인조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 가요계를 평정하며 아이돌 팬덤 문화의 시작을 알린 H.O.T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연 이후 17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감동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새 멤버 정우를 영입! 10인조로 변신한 NCT127이 첫 정규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미키마우스 9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첫 무대를 선보인 NCT127은 미국 ABC 방송국의 간판 프로그램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하는 등 월드와이드 그룹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한일 합작 걸그룹 아이즈원의 멤버 장원영과 미야와키 사쿠라가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야구 경기 시구 및 시타자로 나섰습니다. 이날 클리닝 타임에는 멤버 12명 전원이 특별한 공연 무대도 펼쳤다고 합니다. 걸그룹 에이프릴이 여섯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합니다. 10월 16일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에이프릴의 예쁜 계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 연예계 단신이었습니다.